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수원교회도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게 아쉬웠던 거, 저도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거 있으면 하나 조언했으면 좋겠다 하는데, 저는 이걸 제일 제가 아쉬운 거는 어학이잖아, 어학. 외국어 하는 사람은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,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아쉬운 건 그거거든요. 저도 이제 영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그냥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. 근데 그거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. 저도 고등학교 2년 동안 독일어 배우고 대학교 다니면서 내내 독일어를 배웠습니다. 책은 잘 읽었죠. 근데 이게 그거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책 읽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다른 거니까, 이걸, 그 복잡한 책을 많이 읽는 거, 그거 나중에 별로 써먹을 데도 없어요. 그러니까, 대학 시절에, 제발, 언어를 하더라도 머리 좋을 때 많이 외워가지고, 말을 잘할 수 있도록, 그거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거, 그래서 내가 다시 대학 생활을 하면은, 복잡한 책 읽는 거, 그거 말고, 이게,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이거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. 진짜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그래서 대학생들 좀 외국어잖아요. 그거 좀 배우되 그러니까 이게 저 외국인과 접촉하면 말을 좀 잘하면서 이렇게 성경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거 잘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일 아쉬운 게 제가 그거예요. 그래서 대학생 다시 되고 싶거든요. 우리 고등학교 때참 선생님이 참 영어 선생님이 성문 종합용어를 이렇게 외우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논문장 그거 외워야만 집에 가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때 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생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. 외우게끔 만들 때 그때 외웠으면 아주 간단할 텐데 그 선생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옛날 천자물 외우는 것처럼잖아요. 일단 많이 외우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훨씬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일단 넘어갑시다. 그 다음 질문. 제발 의학 공부 좀 하세요.